준환이 아들은 왜 때리시는 거죠? 그것 또한 이제 뭐 담배를 폈거나 아니 아니면 불량 미친놈아 정보라든가.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다음은 일진 정혜환이 두정중학교 짱 이재준과 맞짱을 떴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혜원아 재준이 보고 있다 혹시 정훈이? 정훈아 유튜브 재밌게 하려고 MSG를 많이 친 거야. 나는 네가 내 친구라서 좋아. 재준아, 진짜 아이디 존나 늙은이처럼 만들었다, 씨발.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냥 평화롭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날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이재준을 실제로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정우야, 나한테 보여줬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그때 당시 일진의 상징몰이었어. 쥐구멍 좀 찾아서 재준아! 너 주정중학교 짱이야! 네 체면, 네 자존심 지켜.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너에 대한 업적이니까. A few moments later. 사진 아직인가요? 왔다. 왼쪽 이재준, 오른쪽 박정우.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건 재준이가 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학교장이 나한테 왜 말을 거는 거지? 강해 보이는 사람을 서열 정리하려는 건가? 아, 네가 정혜 아니야? 너 그림 그린다며? 나도 그림 그려. 놀랍게도 재준이와 저는 짱친이 되었습니다. 괜찮대. 존나 오늘 들은 얘긴데 재준이가 하도 나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니까 형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대. 재준아, 너 씨발 왜 자꾸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형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다 같은 친구죠. 그랬다고 합니다. 재준이는 학교 짱이지만 착한 짱이었어요. 일진들의 특징이 뭡니까? 흡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재준이가 담배를 제대로 피는 거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중학교 때 담배를 피는 일진들은 하는 약간 그 겉멋과 허세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재준이는 그냥 단순히 흡연이 좋았던 거예요.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제 재준이가 딱 담배를 피울 때 내가 재준아, 근데 그거 담배 괜찮아? 넌 이런 거 하지 마. 건강이 나쁘니까. 재준이는 히트맨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우리 집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친했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 저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친동생 아시죠? 혜영이. 근데 혜영이가 그때 당시에 일진 이런 거에 약간 흥미가 좀 있어 보였었어. 좀 그냥 형으로서 걱정이 되잖아. 재준아, 미안한데 혜영이가 너 되게 좋아한다. 아무래도 너 학교 짱이다 보니까. 근데 혜영이가 조금 좀안 좋은 길로 좀 일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네가 조금 조언 좀 해줄 수 없겠냐? 이 이야기를 풀어도 될까? 아, 상관없지. 그렇지. 왜냐면 멋있는 이야기였거든요. 동생이 어깨에 딱 손을 얹더니 일진 그런 거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요, 재준 씨. 당시에 제 동생에게 어떤 그 용기를 심어주고 싶으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친한 친구 혜환이의 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롱당할 줄 조롱이라니요. 나는 그때 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난 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해.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재준이 저랑도 장난을 되게 많이 쳤었어요. 특히 그때 당시 유행하던 장난이 뭐였냐면은 뒤에서 이렇게 눕힌 다음에 허리 꺾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어. 서로 이렇게 장난 되게 많이 쳤거든. 근데 어느 날 재준이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재준아, 허리 꺾기 땅. 보통 이제 평소 재준이면은 너 아씨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재준이는 재준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나 하지 말라 했잖아. 교실을 세 바퀴를 이렇게 술래잡기를 했어. 뛰면서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아예 그 분노가. 아, 이쯤에서 잡혀볼까? 재준아, 나야, 네가 기억에서 태어난 게. 그때 이후로 잠깐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재준이와 저는 그 이후로 다시 잘 지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맞짱이라 볼수 있죠. 근데 이것도 굳이 솔직히 말하자면 승패가 나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죠? 뭐 내가 졌다 이런 걸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무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들었던 재밌는 썰. 사실 재준이와 정우 둘다뭐 사고치는 거 없이 제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의 전학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방송에서도 몇번 나왔던 최준환군. 그 친구가 두정 중으로 전화 오게 됩니다. 재준이가 이제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
일촉즉발 뒤에서 준환이가 화장실에 딱 들어오고 있는 거야. 거울을 보고 있던 이재준과 눈이 딱 마주쳤어. 팅. 뭘 야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눈 공방이 오간 거야. 근데 아까 말했죠? 재준이는 굳이 막 싸움을 먼저 일으키진 않아. 눈 그렇게 뜨고 다니지 마. 툭툭. 툭. 너도. 뜨든 따띵띵 빠바밤 그때로 딱 들어 따단단단단단 빠라바빰빰빰빰빰빰. 아, 최준하 씨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데요. 예. 본인께서 이재준 군과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눈 마주치고 맞짱 뜰 뻔한 썰을 풀고 있습니다. 아, 예. 눈을 마주쳤던 사람이 이재준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학교장인? 아니요, 제가 그런 전설적인 인물을 마주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천안에 이제 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왜냐면은 아예 딴 데서 전화를 왔기 때문에 천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생각으로 하셨나요? 제가 중2에 전화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메이웨더가 와도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재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는 다른 심경이 변화가 있었나요? 이 기억을 가지고 가면은 바로 때릴 예정입니다. 아, 바로 때릴 예정이라고요? 죄송한데 카페에서 나눴던 얘기는 쳐맞을 뻔했다고 안도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방송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고 또 하시니까. 네. 이제 재준이가 볼까봐 조금 무섭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재준이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계세요? 네. 보고 계세요가 아니고.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언제 나오죠? 아이는 6월 정도에 이제 쏙 나올 예정입니다. 아, 이제 아빠가 될 예정까지. 아,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은 질문 드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오늘 통화를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한 10년 후 본인 아들이 재준이에게 맞고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이유 없이? 네. 그러면 이것도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재준님. 네네네. 정말 죄송한데 8년 후에 준환이 아들은 왜 때리시는 거죠? 그것 또한 이제 뭐 담배를 폈거나. 아니. 미친놈아. 오늘 썰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자, 내가 지금 일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와장 일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학폭 맞아요. 내 친구들이 학폭을 했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오해는 사실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오해는, 자, 완아나는 초등학교 1장과 2장 동시 맞짱에서 이긴 전적이 있다. 두정중학교 짱이랑 싸워서 무승부로 판결을 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거 말고도 자질구레한 썰도 웃긴 거 존나 많긴 했거든, 오늘 얘기하면서. 아니, 정우야, 재준아. 뭐 내가 방송 제의하면은 같이 좀 와서 이렇게 좀 썰 정도만 풀어볼 의향이 있니? 아, 시간만 되면은 상관이 없어. 아, 부끄럽지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준하니까지 불러가지고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후 합방 성사까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재준이와 준하니 이야기에 조금 치중이 됐었는데요, 다음 합방 때는 신대초 1장 출신 박정우 군의 괴한의 칼 휘두름 베개로 맞고 그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까지 찍었던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진 연기하던 완아나, 거기에 속은 또 다른 일장 유건일가에 얽힌 일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